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요괴 대사전 1장부터 제가 갖고 있는 거 QR코드하고 뭐 패턴 등 공개합니다. 요괴 메달랜드 들어가셔서 이 QR코드 등록 누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밖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친구 거 스마트폰으로 제 거 그 유튜브를 틀어놓으시고 요렇게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안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제 거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 화질 높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높게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당장 그 요괴 워치나 그런 걸 안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그 포인트 등록하시면 나중에 그 어디냐 캠페인 진행 중인 캠페인 지금 이제 수라몽 이벤트 하고 있는데 한 2주 남아 한 열흘밖에 안 남았구나. 하루에 메달이 3개씩만 등록이 가능하고요. 지금이 아니라고도 나중에 또 이벤트 할 때 위해서도 이제 포인트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칙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QR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집안양입니다. 집안양이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찍히시는 분들은 화질을 좀 저기 그 오른쪽 위인가 설정 누르시면 아마 화질을 좀 고화질로 바꾸실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접시 거북이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파 칙칙하지 하지 않았나? 했네요. 또 있네 이거. 압수. 아참오입니다. 아참오고요. 자,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하루에 3개씩 맨날 들어오셔야겠다. 자기 없는 것만 하셔야 되니까. 공복 영감이고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입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촬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올 라이온이고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될 것 같고 냠냠 동자 이고요. QR코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촬영하시고요. 힘 업두기 제품이고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림 동자입니다. 결림 동자고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냥 그대로 출력하셔서 자기 뒤에다가 그 라벨지에서 붙여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틀어박지입니다. 틀어박지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147 저게 의미가 있는 건가? 뜻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무대꼬인데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꿀꺽 조스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턴이 꽉 차 있네.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찍은 거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좀 조금 잘 안 찍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폰에서는 좀 잘 찍히는데 럭키 스네이크이고요. 다음에 뒤쪽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고 너무 더 크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잘 안 찍히기 때문에 요것도 뭐 189고요. 자, 이번에 산타클도사고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뱀입니다. 무사뱀이고요.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냥. 이건 아마 여기 포인트가 더 쌓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패턴 이렇게 되어 있고요.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포인트 한꺼번에 다 날리고 못 따신 분들은 아이디 새로 만들으셔서 또 하시면 포인트 쌓을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요게 메달랜드 포인트 등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고 2장 3장 있는 거는 따로따로 보여드릴 텐데 1장은 제가 좀 메달을 두 박스를 구입을 했는데 2장 3장은 아마 한 박스씩 구입을 안 해봐서 개수는 좀 적겠지만 뭐 한 만 포인트 쌓는 거는 뭐 충분하실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